자,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오늘의 운세를 볼 겁니다. 오늘의 운세. 만사가 잘 풀려 자칫 교만한 마음이 들기 쉬운 날입니다. 자신의 기분을 약간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등급업 잘 됐다고 해서 소리 막 지르고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알뜰하게 모아오셨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네 개 안에 레전드리를 뽑아주면 안 한다. 옆에 있는 블랙큐어 먼저 살짝만 맛보자. 얘가 이렇게 안 뚫리면은 딴 얘부터 맛보는 게 전장 윗점? 자, 이 친구 레전드리를 원한다고 했어요. 네. 두 배 타임 맞냐? 그렇지. 가졌습니다. 자, 여기서 에디셔널이 잘 안 가졌어. 근데 얘가 바로 가졌다? 그러면 우리 블랙큐브 지금 잘 된 김에 한 두셈만 더 모아보자. 유니크 만들어봅시다. 그렇지. 와. 자, 그 다음 레전드리는 한 셋셋? 셋셋? 아이고, 이걸 바로 가주시네. 일단 여기까지. 와. 불큐브는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. 나 잠깐 숨 좀 쉬고 숨 좀 쉬고. 이렇게까지는 난 생각 못했어. 일단 둘셋 따로 빼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앰블런 가볼게. 예. 엠블렘은 늘 여기서 다 띄웠어. 자, 운영자님한테 안녕하세요. 인사 받네.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. 봐봐, 와우. 지금 벌써 막 공 막 이렇게 저 마력이었으면 끝났잖아. 이렇게 느낌이 끝났지. 있다고. 한 30개 더 돌려보고. 내 손으로 못 들은 엠블렘이 없는데 이것을 뚫리지? 그렇지. 그 다음 얘 에디인가? 전장 앰플. 에디. 자, 그래도 20개 안에는 에픽 가야지. 어디 건방지게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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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클립도 하세요. 하나하나하나하나로 레전드리를 에디를 보낸다? 이거 솔직히 내가 금손 맞지. 자, 우리 매너씨 완료되었습니다. 두 개 찬양합니다. 존경합니다. 그 다음 안에 또 가져와야 돼. 그 아마 근데 앞에서 좀 금방 가가지고 봐봐. 괜찮아. 엠블렘에서 많이 들었어. 근데 견장에서 조금 먹었잖아.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먹을 수도 있어. Nope. 아이 좀 그만해. 자, 이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빨아먹는 그런 경우거든. 근데 만약 여기서 봐봐, 지금 유니크 레전드리랑 빨리 가면 돈 다 빨아먹고 도망가야 돼. 50개 안에 가야 돼. 레전드리 안 간다? 여기서 바로 빤스런 쳐야 돼. 유니크까지 우리가 보낸 거야 그냥. 오케이. 자, 19, 18, 7, 6. 아, 좀 아래 거. 아, 뭐하러 챙겨 레전드리 갔는데. 그렇지, 뭐하러 챙겨 레전드리 갔는데. 가봅시다. 윗점은 이제 3위. 레전드리. 얘는 뭐 좀 매겨 봤어? 한 세트만의 유니크 간 거거든 그게. 그래, 이번 거 안에 레전드리 띄워 주시나? 원기영 보고 있지? 보고 있지? 야, 너 이거 레전드리 안 가도 이득인 건 알지 저거? 그렇지. 아주 좋았어. 레전드리. 근데 레전드리야. 이거 남은 걸로 다 레전드리 보내면 이제 끝난 거잖아. 그럼 끝났지. 얘 레전드리부터 할까 아니면 에디부터 갈까? 딴 거 에디 먼저 가자. 아니, 누가 한 개 만에 블랙큐브는 가능하지. 에디셔널은 안 되지, 진짜. 절대 안 되지. 야, 에디셔널, 난 그게 진짜 개레전드라니까. 네, 에디는 좀 천천히 돌리는 맛이 있어야 돼. 그치, 유니크. 에픽? 그렇지. 뭐야, 갔어? 충전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에디셔널 큐브 한 10셋 정도만 일단 구매하면 될까? 아, 아깝다. 등급업 해도 개이득이긴 하고. 뭐니? 그렇지. 뭐 진짜 강원기 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? 레전드리 갈 것 같긴 한데. 미안해, 주둥이를 함부로 털면 안 되거든 내가. 그리고 사실 멈출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. 어, 뭐야, 떴어. 스톱. 테네버리스 반지 갑시다. 두 줄, 얘도 마찬가지로. 두 줄 아니면 유니크. 유니크. 두 줄? 두 줄이면서도. 잠깐만. 원하는 대로 뭐 뽑아주는 기계냐 나? 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? 나도 진짜 이제 헛웃음밖에 안 나와. 여기서 두 줄이긴 한데.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돌려? 어. 잠깐만. 이거 만약에 아홉 개까지 옵션 안 틀면 레전드리 될 것 같아. 어? 나 이런 거 올 때 삐를 바로 받긴 하는데. 아닌가? 잘못 받은 삐인가? 잘못 받은 삐인가? 약간 느낌 왔었나?
아닌데. 아 봐봐. 나 나랑 프로하면 안 된다니까. 아 내가 말했잖아. 자동으로 나와. 지금 에디 몇 개 남아 있어 큐브? 일곱 개. 응 오케이. 두 줄 갑시다 두 줄. 응. 짜자잔. 끝. 뭐야? 뭐 나 화면 확대하고 있었는데 끝났어? 응 마력 두 줄 떴는데? 마력 잠깐만. 11에 10. 왜? 뭐? 그럼 고피아 됐고. 이제 아, 나머지 고피아 레전 보내면 되겠다. 고피아가 된 게 아니라 고피아만 레전 보내면 끝나. 고피아 레전 보내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잖아. 응. 나머지 내가 옵션 띄우면 끝나는 거. 자, 너만 애태우자. 고피아, 그래, 너만 가면 된다. 너만. 고피아, 가자. 네, 저도 지금 어이가 없어요. 잠깐만. 어때요? 잠시 자리 좀 비워주시겠어요? 단호하다. 일반인은 상관없는데 순수 있으면 유난히 잘 안 가더라고. 그러니까 지인이라든지. 봐봐 비워달라고 하니까 바로 뜨잖아. 자 우리 트위치 검색어 박 언더바 수현 님께서 네 우리 매나비 스펙업 여기서 끝났고 정확한 정리는 이제 매나비 유튜브에 되어 있을 겁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 유바 유바. 야 엄청난 레전드를 찍었는데 일단 에디셔널 큐브 남은 걸로 마력 21%가 나온다면 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30만원 더 해보겠습니다. 30만원 미라클 타임 아니면 언제 이런 짓을 해봅니까? 상위가 21%가 진짜 안 뜨기로 저기 하거든요. 왜냐면은 잡업이 많아 장신구에 비해서. 픽 역시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거 있고. Don't even worry about it. 두 줄만. 인투퍼 럭. 여기서 안 나오네. 인투퍼. 인트 7퍼에 올스텔 4퍼. 야 이건 스톱이지 뭐. 레큐 이거 진짜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디다 돌려보느냐가 이제 뭐야. 숄더 윗점 왜 이래. 숄더 윗점 돌려야지. 숄더 이거 예. 숄더는 또 잡업도 적으니까 한번 가볼게요. 이러다 30% 띄우는 거 아니야? MP 21퍼. 아예 MP 21퍼 또 떴어. 아 인트 21퍼는 언제 줄래? 차렷. 고맙습니다. 아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스테 스택스. 서프라이즈. 자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